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먼째 장사 동전기 3회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팔렸구나. 나이스 샷. 티타늄 와트 처리됐구요. 잠깐만. 80, 인트 80 정도 걸고. 하나씩 팔려나갑니다. 아주 뿌듯하네요. 이게 며칠더라? 72짜리? 2000, 2100? 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던 건 이게 아니라, 일단 10부철도 저번에 스타포스에서 40억 주고 만든 것이죠. 49억이 50억이 판매가 됐고, 하트도 하나 판매가 되었고요. 헬버드, 드디어 15% 완작짜리 다 처분이 되었고, 헬버드가 진짜 오래 걸렸네요. 그죠? 티타늄 마터들과 메이드 슈즈까지 팔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로 시작할까요? 방어구 가까워 이번에는? 메이지 슈즈 메이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는 애들 잘 보냐고. 글쎄요,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잘 안 팔리더라고 요새. 제가 이 친구하고 비슷했었는데 제가 먼저 팔았거든요. 딱 봐도 내가 먼저 팔릴 것 같긴 했어. 좋은데 가이시다. 저 가이시 아깝다. 내가 만약에 법 사면은 샀을 것 같아. 좀 그런가? 3짜리 너무한가? 저 가격은 한 40억대거든. 원래 가격대로 가면 40억에서 50억까지 볼 수 있는데 가이시 문제죠 뭐. 가이시 아깝다. 본캐라면 살만할 것 같아요. 나는 좀 사기 그렇고. 말도 안 되게 비싸구나. 야, 이거 좋다. 좋긴 한데. 무진장 비싸네. 오케이. 글쎄요, 뭐 어떤 게 살만할까? 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애들이 정말 잘해. 18성. 이거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론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가성비는 좋을 것 같은데 사고 내가 사고 싶진 않네. 아니 비싼 것 같아. 그치? 비싸긴 하지. 아 마력 라인이 좀 빡빡하네. 가격 괜찮네. 이거 괜찮다. 한 45억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1억만 남는 장소 한번 해볼까? 잠깐만 그림 좀 그려보고. 45억 정도 팔릴 것 같은데. 이거 좋다. 아 잠시만요. 제 거부터 좀 하고요. 48억. 45억 정도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되겠다. 40억 선으로 밖에 못 보는구나. 뭐라는 거예요? 45억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안될 것 같지? 크리에 한 줄이 없어서 그렇군. 크리 한 줄이 중요하대. 오케이. 그림 그려줬어. 아, 그러네. 바로 누가 사가지고 올렸구나. 싸 보이더라. 싸 보였어. 대단하군. 대단해. 아주 나이스 캐치였어. 아, 너무 좋았어, 근데 이게. AD 2.5줄. 왜 이렇게 싸게 올렸지? 작 때문인가? 이그드라실 때문에? 그렇겠지? 무기? 할게 없는데? 깔끔한 게 없어. 뭐냐? 일단 없어. 이거 얼마야? 아 완두구나. 개인 선택이죠. 직접 할지 말지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숄더는 왜 이렇게 비싸냐? 어허, 킵. 글러브 슈즈 케이프. 오늘은 좀 괜찮은 물품이 없네.
오후에 20밖에 안 돼? 먼지가 구미가 당기는 것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와닿지 않아요. 아, 추업이 안 좋아서 안 팔릴 것 같아. 가격이 싸지 않는 이상. Keep 앱솔랩스 시프 글로브. 자기 이상구나. 고맙습니다. 진짜 비싸네. 자기 이상어. 어머, 에픽이 41억이야. 어이가 없네. 야, 43억. 와, 조작 장갑 비싸다. 엄청 비싸네. 안 돼, 안 돼. 왜 145억이 있어, 그렇지? 사실상 크리크리 없으면 3, 40억이면 살 것 같은데. 크리크리 빨이죠, 뭐. 아이, 리짜리기. 아이, 비싸다. 가이드인데. 원가를 받고 싶어 하는. 노양 시미로군. 오호, 27%? 아니, 어마. 자기 섞였네. 기본이 뭐야?
솔직히 안 좋은데? 잘 오른 작도 아니네. 한글도 좋고 나로도 좋죠. 아, 일단 고민해볼만해. 일단 킵. 빠르게 보세요, 빠르게. 아, 이거 좋다. 얼마냐? 바로. 나쁜 가격은 아닌데, 애들 줄줄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예쁜 가격은 아닌 것 같아. 작도 안 됐구나. 네. 너무 비싸요. 에이타 레디 도주. 어허라. 어허라. 어, 진짜 비싸다. 90. 자기 잘된, 뭔가 잘된 자기인 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다. 비교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알겠네. 135, 79, 34? 135, 79, 34. 그죠? 어, 공이 오른 것 같더라. 다음은. 글쎄요, 1년 정도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아, 일자기 이상하네. 능력이 52여야 되는데 51짜리네. 아주 찝찝하네. 뭐야, 혹시 나이트 시세가 이상합니까? 산거 같은데 이거 왜? 왜 그러지? 130초 크리올 스탯 1.5초 크리올 스탯. 이건 대변적 크리크리. 그림 그려진 것 같은데? 아닌가? 산트?
3월 12일. 5회 79, 초보 55. 그럼요. 아니요, 이거 제 아이디입니다. 네네, 사장님, 이거 각 나왔거든요. 네네. 제가 들어갑니다. 33억에 제가 들어가서 정리하겠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괜찮네. 제가 들어가죠, 이 장사에. 나이트글로브 33억에 구매를 해줍니다. 아, 이거 어떡할까? 큐브에서 팔까? 아, 이거 어떡하냐? 그냥 그대로 파는 게 좋겠지? 아, 상크댐 나오면 어떡하냐? 그래, 큐브 던졌는데. 아, 어떡하지? 그냥 팔까? 확 나왔던데, 이거. 아, 씨. 쓸샷까지 있단 말이야, 장갑에. 굳이 후유부하게 좀 그렇지 않나? 아, 먼치의 느낌으로는. 장사를 하면 도박이 섞이면 별로인 것 같습니다. 바로 플래티넘 까르마의 가이를 싸우도록 하지요. 아, 가이 또 좋아가지고 느낌 좋아. 싼 것 같아. 제가 팔겠습니다. 먼치의 느낌상 가격은 일단은 10만원 빼고 앱솔랩스. 아, 난 40억 정도 살 것 같거든. 근데 옵션이 좀 아쉬워서 그런데. 가이시 높아. 얘랑 싸우면 이길 것 같거든? 아, 근데 좀 더 받고 싶은 게 이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라이벌들을 좀 찾아보자. 라이벌과의 견뎌서 이겨서 영순이가 될 수 있나? 109초, 157까지 싸움을 가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나만의 이득을 챙길 것인가인데. 먼치의 구매가격 33억, 수수료 1억. 아, 좀 소소하게 좀만 챙길까. 40억, 40억만 할까 그냥. 소소하게 욕심 안 내고. 아, 이 라인 가도 싸워서 승부 볼만한데. 아, 40억만 할까, 40억만. 어디 갈까? 승부처 어디로 낼까? 얘랑 싸우면 이기거든? 얘랑 싸우면 이기는데. 아, 40억을 한다. 먼치님, 이득 얼마나 남기시겠습니까? 40억 가시겠습니까? 가자, 40억. 할만해, 할만해. 38억이면은 팔릴 것 같고, 40억이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40억. 이것으로 장사 도전기 3회차인가요? 4회차인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